청년 창업 농업인들이 일구는 농촌의 미래, 청년 농부들이 지키는 청촌 공간으로 가봅니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달콤한 건강 간식 고구마 샌드위치를 만들어 봅니다. 우울증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도 지나면서 이제는 봄을 앞두고 좀 얼음이 녹기 시작한 해빙기가 또 찾아왔어요. 네, 해빙기에는 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인데요. 네. 해빙기에는 겨울에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얼어있던 그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또 낙석이나 붕괴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해빙기 안전사고 총 45건이었고요. 그중에 20명의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주변에서 그 축대나 온벽에 부풀었거나 뭐 떨어져 나간 곳은 없는지 그런 네네. 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그 고드름 우리가 볼 땐 참 예쁘게 봤는데 이제는 녹기 시작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다리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가정의 가스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었다 풀리고 하면서 가스시설 그 부분들이 이완되면서 자칫하면 누출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청주에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네. 따뜻하고 안전한 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에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까지도 약간 눈비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네. 저 출근할 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더 새벽 일찍 나온 우리 수진 씨 나올 때는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 출근길에는 눈비가 오진 않았는데요.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침까지 눈 예보가 있기 때문에 네. 출근길 오고 다니시는 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세한 날씨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새벽부터 다시 시작된 눈과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미 내린 눈이 쌓인 곳도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조심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고 한낮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심하진 않은데요.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제천, 충주, 증평, 괴산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5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충북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미세먼지 지수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내리겠습니다. 눈비가 그치면 당분간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도 크게 올라서 한층 더 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눈비가 섞여 내리면서 미끄럼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온이 영상권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 눈이 많이 쌓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행길은 생각보다 눈이 녹질 않아서 곳곳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에 오늘도 수요일 또 즐거운 수요일, 맛있는 수요일로 만들어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홍금표 리포터 그리고 푸드테라피스트 강경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 이렇게 또 같이 방송하시는 거는 이번에 또 처음이시죠? 네, 네. 네,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 굉장히 네. 설레네요. 설렙니까? 선생님을 예. 만나서 설레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그 설레가 좋네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음식 전에 일단 금표 씨 소식을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나요? 흥이 많은 우리 금표 씨. 네. 예. 자, 흥이 난다, 흥이 나. 자, 네. 흥나는 홍금표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은요. 요즘 저 같은 청년들이 이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창업하면 분야가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두 아나운서 분은 그중에서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은 저도 너무 농할 못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뭔가 저희가. 비전 있다 네. 해봐라 이렇게 쉽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좀 뭐, 낯설기도 하고요. 누가 뭐 하든지 우리가 쉽게 얘기 못하고 저도 사실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비전이 있겠다 싶은데 이게 전혀 알지 못해서 어떨지 아직 그래도 창업 아이템 중에 농업하면 좀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두 분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보란듯이 이제 첫 사업을 농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농업을 사업을 해도 되겠네라는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서 텃밭을 좀 가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관심이 많은데 청년들이 농업을 한다니까 오늘 소식이 더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딱 어머니의 마음처럼 저한테 뭐 맞아요. 누나지만 어머니 마음처럼 느껴지는 게 이 소식을 좀 빨리 좀 전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농사 이야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한 작물을 길러내는 비옥한 토양 충북 청주시 옥산면을 찾았습니다. 아 와시오 홍구별 리포터가 일일 청년 회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하고 왔시오. 아 근데 오늘 내가 어디 간다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청년들이 농사를 하러 촌에 갔는데 아니 공간이 특별하고 하다니까 이 홍구별 리포터가 구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홍구별 리포터가 간다 이렇게 뛰어간다. 나날이 왜소해져가는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 뭉쳤다. 청년 창업 농업인들이 일구는 농촌의 미래. 청년 농부들이 지키는 농촌 공간, 청촌 공간으로 가봅니다. 어디든 달려가는 일일 청년회장 홍금표 리포터. 오늘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다 자란 싱싱한 채소들로 가득한데요. 한눈에 봐도 정말 건강해 보이죠? 이 채소의 정체는 바로 요즘 슈퍼푸드로 사랑받고 있는 케일.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인기 만점인 채소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케일을 수확하느라 바쁜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청년 농부 송예슬 씨를 만났습니다. 6년 차 청년 농부 예슬 씨, 반갑습니다. 수확하고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쁜 케일은 처음 봐요. 네, 맛도 좋아요. 맛도 좋아요. 네. 저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소리가 와 우지직 이게 식감이 좋네요. 네. 저는 고기에다 케일 딱 싸먹는 거 좋았는데 이 정도 케일이면 거의 최상급. 네 달고 맛있어요. 겨울이라 더 연하기도 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편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은 당일 수확을 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슬 씨 농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일. 소비자들의 건강은 물론 토양을 생각한 자연순환 농법으로 최고 품질의 유기농 케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도시에서 일을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농사 쪽으로 방향을 또 바꾸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직장 생활을 다녔었고 이제 도시 생활을 했었는데 하면서 부모님 일을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같이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귀농할 준비를 한 2, 3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한 것 외로 또 잘 되기도 하고 해서 또 부모님 일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더 끌어올리면 좋겠다, 더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네, 오게 되었습니다. 예슬 씨는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농부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두 남매에게 부모님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농업이라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멋진 인생 선배들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온 자식들이 누구보다 자랑스럽지만 한땐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는데요. 아버님 제가 케일을 딱 보고 나서요. 어머 이렇게 농사를 애지중지 키우셨구나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자식 농사도 그렇게 잘하셨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아이들이 그 역으로 써도 되나? 프리덤. 중간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을 적에 저는 흔쾌히 들어오라고 했죠. 여기서도 시골이지만 예.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니들이 얼마 안 와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고 대박이 됐습니다. 예. 아버님의 뜻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대박이 났다. 예, 예. 어머님은 왜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뭐.
자식을 너무 또 사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뜨겁고 그런 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깨끗하고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객지에서 그냥 뭐 식당 밥을 먹고 또 아니면 뭐 인터넷 식품을 먹고 그러니까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같이 살면 좋겠다는 한편의 마음도 있죠. 예슬씨 농장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케일과 당근, 비트, 신선초 등은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슬씨와 남동생은 이 성공이 부모님의 성실한 노력 덕분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근님, 와, 진짜 많네. 와,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실한 당근 보셨습니까? 이걸 진짜 토끼가 보면 눈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실한 당근을 보고. 향도 좋고, 흙냄새. 이런 당근을 드셔야 됩니다.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 좋은 성분이 가득한 유기농 당근. 수분을 가득 머금은 사각사각한 식감에 당도가 무려 딸기와 비슷한 10브릭스나 된다네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준 작물들에게 예슬 씨는 하루하루 고마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몸도 좋아졌다고 하시고 이러시면은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요. 이런 고객님들 있다고. 그러면 다 기뻐하세요.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슬 씨의 가족 농장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지난해부터는 찻즙 주스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수확, 당일 찻즙. 하루에 정해진 양만 생산하는 유기농 채소 녹즙은 안목 높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주스 한 잔에 청년 농부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색깔이 이게 당근 원액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진한 색깔이 나오네요. 네, 물 한 방울 안 타고 착즙 원액. 착즙 원액. 네. 아, 청년 농부가 직접 재배하고. 네. 저는 같이 수확을 하고. 네. 이 한 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쭉 들이키는 금표씨. 과연 맛은 어떨까요? 와, 아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엄청 맛있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왜냐면 만들어 놓은 걸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문한 것만 수확을 해서 그날그날 짜기 때문에 그래서 소량씩만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판매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예. 예, 생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청 공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요, 이 뽑는 것보다 수확하는 것보다 요 입이 좀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판매를 그렇게 잘합니다. 네. 제가 그럼 가서 좀 판매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 그럼 엄청 좋죠. 뭐 매진이에요, 매진. 네. 기대하세요. 네. 자랑스러운 청년 농부들의 얼굴이 떡하니 걸려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예슬 씨가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는 청촌 공간입니다. 무려 전국 1호점이라는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1년 가까이 방치됐던 빈 농협 창고를 청촌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여 리모델링했습니다. 이곳에 예슬 씨의 매장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직접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이고, 구경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이거 한 잔씩 받아보세요. 예. 이거 한 잔씩 받아보세요. 먹어보시고 그 맛을 보셔야 크, 이 집이 참 맛있구나 해서 좀 드시지 않을까요? 입안 가득 퍼지는 신선함. 드셔보시는 것도 어때요? 아, 좀 더요? 집에서 다른 거는 못 봤는데. 네. 그 비트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청년 농부의 비전과 꿈이 쇼케이스에 자랑스럽게 진열됩니다. 예슬 씨는 2015년에 채소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산학협력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예슬 씨. 오랜 도시 생활을 접고 이제는 농촌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청촌 공간.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청년 농부들을 응원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네요.
청춘 공간에는 예술 씨뿐만 아니라 다섯 명의 청년 농부들이 더 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들이 빛나고 있는데요. 식용 곤충, 작두콩 커피, 전통 장류, 자연 치즈 선식 등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젊은 농부들이 청춘 공간에 모였습니다. 평균 연령 30.8세. 이곳에 모인 6명의 청년 농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민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춘 공간은 창작의 공간이자 창업의 산실입니다. 청춘 공간에서 청년 농부들이 얻어간 혜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맡을 수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오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구조적인 막상 모임이라서 보니까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 공감대가 같고 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 보니까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공간이 또 생긴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서로 조율을 한다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점점 더 궁금해지고 기대됩니다. 청춘 공간의 내년 소식, 10년 후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지키는 농촌 공간! 청춘 공간으로 오세요! 네, 오늘 창업의 새로운 분야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농업은 진짜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기 보니까 성공한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평균 연령 30.8세. 너무 38세 아니 30.8세. 아, 진짜 너무 이게 어리시고 배팔한 또 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 보니까 되게 대견스러운데 뭐 저기 진짜 저도 한번 청춘 공간 놀러 가 보고 싶네요. 예. 개인적으로 한번 놀러 가 보시면 이 청년분들의 에너지를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청춘 공간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부모님의 전통 간장 가업을 이어 가지고 전통 장을 만들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치즈 성분을 들어간 두부 그리고 선식을 판매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SC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배한 비트 사과를 갈아서 차나 또 즙을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식용 곤충이 들어간 반려 간식도 있고요. 작두콩을 또 로스팅을 해가지고 맛은 커피 맛이 나는데 먹어보면 무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아이디어가 좀 기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홍보대사 톡톡히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청년 농부들에게 아주 소중한 이 청춘 공간이 생겨가지고 우리 지역 청주에 또 처음 생겼다고 하니까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본 사람으로서 청춘 공간은 이색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청춘 공간이 1호점을 시작을 해서 농업을 꿈꾸는 청년분들에게 창업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맞춤형으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청년분들 도전하세요. 네, 이 농업이라는 분야의 색깔을 좀 이렇게 더 다채롭게 다양한 색깔로 아주 화려하게 좀 채워주고 있는 것에서 기분 좋았고요. 청춘 공간이 좀 전국 곳곳에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유기농 케일이나 당근을 재배하는 그 예슬 씨의 그 농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금표 씨, 그 아까 청춘 공간 항상 열려 있나요? 안 그래도 저한테 계속 언제쯤 뭐 방문할 수 있나 가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좀 시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뭐 활짝 열려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있으니까 그 전이나 그 후에 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청소 공간에 가시면은 청년 농부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거기 가시면 또 싱싱하고 건강한 농산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또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일 청년회장 이 홍군표도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그 옷도 좀 티도 다시 입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티를 빨아서 그랬군요. 자, 1일 청년회장 홍금표 리포터가 전해준 청춘 공간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타임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문제가 준비되었는지 두 분이 함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나 이 채소의 즙액을 짜내서 마시는 것을 땡땡 주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중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네, 1번 착각, 2번 착불, 3번 착즙, 4번 착륙입니다. 네, 네. 문제 쉽습니다. 네. 네. 아, 착하고 이제 즙을 쫙 짜내는 거,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0997번, 문자 샵 099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면서 또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자, 정답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 주스 같이 여러분의 그 건강 비결, 뭐 어떤 것들을 한다, 어떤 것들을 먹는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하나 정도씩은 다들 챙겨 드시는 네. 거 있을 것 같은데요. 꼭 함께 정답과 함께 바로 보내주세요. 자, 수요일에 꼭 들려야 하는 곳이죠. 수요일엔 네. 브런치 카페 열렸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잘 챙겨 먹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수요일 이외에 다른 날에도 좀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좀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빈속에 먹으면 몸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좀 일찍 나가다 보니까 뭐 네. 바나나를 빨리 까서 먹기 좀 좋아서 그거 먹고 아니면 좀 급할 우유를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우유는 좀 아침 공복에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유는 그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위산을 좀 촉진시켜서 위벽을 조금 자극을 재서 위에는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빈속에 우유 드시는 거는 조금 네, 자제해 주세요. 저는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나온 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었네요. 빵이나 뭐 시리얼 좀 이왕이면 같이 드시는 게 훨씬 좋겠는데요. 네, 아주 예. 좋은 방법인데요. 그리고 바나나 있잖아요. 네네. 바나나를 그냥 공복에 먹게 되면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많아서 혈중에 마그네슘 수치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도 각종 과일이라든지 다른 걸 같이 갈아 드신다든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메뉴 공개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고구마 샌드위치입니다. 아, 브런치에는 또 역시 샌드위치 빠질 수 없죠. 든든해 보입니다. 아주. 예. 다양한 채소와 고구마를 이용해서요. 포만감은 물론 저칼로리의 브런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저게 색감도 되게 알록달록한 게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소스가 들어있어서 샌드위치가 더 맛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든든한 고구마 샌드위치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뭐 고구마 샌드위치 보고 있지만 감자 샌드위치 맛나 왔었거든요. 샌드위치 2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샌드위치는 뭐 그 빵 두 조각 사이에 많은 재료 부재료를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끼니하고 상관없이 샌드위치를 아주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이 됐잖아요. 네네. 가정에서는 왜 땅콩 버터나 잼에 발라 먹고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전 세계에서 어딜 가나 샌드위치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됐습니다. 네. 네. 샌드위치가 이거 모양에 따라 또 이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샌드위치는 두 가지인데요. 클로즈드 샌드위치라고 해서 빵과 빵 사이에 그 재료들 많이 넣어서 이렇게 끼워서 먹는 거. 오늘 먹을 수 있는 고구마 샌드위치. 예. 그다음에 오픈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빵에다가 육류나 채소들을 많이 올려서 까나페처럼 먹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순간적으로 입을 이렇게 이렇게 먹을 뻔했어요. 상상이 돼가지고 네. 제가 그만큼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식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배가 좀 축출한데 네. 네. 브런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메뉴 다 맛있어요. 금표 씨는 네. 이제 오늘 브런치가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맛있을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반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고구마 샌드위치 만나볼 텐데요. 재료 먼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 고구마 샌드위치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뭔가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스파이시 토마토 소스 재료와 빵 사이에 넣을 다양한 재료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천천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주인공 고구마가 나와야 되겠죠? 네, 찐 고구마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치아바타네요. 치아바타는 속이 가볍고 부드러워서요. 통밀가루가 들어가서 아주 건강한 빵입니다. 네. 담백한 맛이 특징이죠. 자, 이번에는 소스 재료네요. 스파이스 토마토 소스를 만들 재료인데요. 그중에 비타민C가 많은 홀토마토를 준비해 주세요. 홀토마토, 이것도 좀 처음 들어보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는군요.
이게 매콤한 고춧가루. 예. 네. 고춧가루가 들어가 약간 신기하긴 한데. 네. 샌드위치에 또 이제 고구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들어간 고구마는 단고구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감자보다 GI 수치, 당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그 당뇨 환자분들도 감자보다는 훨씬 낫고요. 예. 베타카로틴한 성분이 있어서 항암 효과도 좋고요.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노화 지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스 재료, 그러니까 재료 본것 중에 홀토마토. 네. 이거 어떻게 구하기 쉬운 건가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큰 마트 가면 홀토마토를요 이렇게 통조림해서 파는데 집에서 직접 만드셔도 좋아요. 아, 그래요? 토마토에 꼭지를 따시고 위에 10십자 칼집을 넣어서 끓는 물에 데쳐요. 네. 그래서 식히신 다음에 소금하고 설탕을 넣어서 그 소독한 병에다가 재워놓으시면 그게 바로 홀토마토입니다. 껍질째 그냥? 네네. 예. 껍질을 벗기고. 아, 벗기고 나서. 네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딱 먹었어요. 네. 그럼 우리 몸에는 그럼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다 아실 거예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전립선암, 위암, 폐암, 유방에 효과도 좋고요. 또 비타민C도 아주 풍부하고 또 콜라겐 네네. 형성. 네, 아주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죠. 여성분들도 콜라겐 좋아하시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구마 네. 샌드위치의 첫 번째 조리 과정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이스 토마토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팬에 예열된 팬에 해바라기 씨유를 두르시고요. 다진 양파를 넣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한국인의 식재료 다진 마늘 들어가네요.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을 먼저 넣어서 충분히 볶아주세요. 소스를 만드실 때 충분히 볶아주셔야 단맛이 나고요. 네. 훨씬 맛있는 맛을 우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빨간색 파프리카도 넣어서 잘 볶아줬어요. 네. 1, 2분 정도 볶아주시고요. 예. 홀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아, 네네. 토마토 아까 소개해 주셨죠? 네네.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 다음에 바로 또 고춧가루가 들어가는군요. 네네. 색이 일단 조금 매워 보이는 색이긴 한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설탕도 들어가고 유기농 설탕. 예, 식초. 유기농 설탕이 일단 들어간 것 같고요. 식초도 들어간다고. 네, 그리고 소금, 후추 가루를 약간씩 넣어주고요. 소스가 끓어오를 기미가 보일 때까지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약불에서 한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스파이시 토마토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터드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 거예요. 네네. 소스를 담을 그릇에 유기농 옐로 머스터드와 유기농 마요네즈 그리고 아가베 시럽을 넣어주셔서 맛있겠다. 잘 섞어주시면 돼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매콤한 소스, 이번에는 좀 달콤한 소스라서 이게 뭐 둘 다 이렇게 섞어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네네. 요즘 뭐 단짠단짠 네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맛에 따라 소스를 골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네. 소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재료 손질 해야겠죠? 파프리카를 링으로 썰어주세요. 네. 네. 이어서 적양파도 링으로 역시 썰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링으로 썰어야 빵 속에서 이 부재료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시고요. 색깔별로 약성이 다르니까 뭐 빨간색, 노란색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네. 오늘의 주인공인 고구마 손질 들어왔어요. 고구마는 스티머에 찌거나 구우면 영양소 줄일 수 있고요. 예. 고구마를 으깨지 않고 껍질째 저렇게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길게 길게. 네. 네. 오늘 보니까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스파이시 토마토 소스와 그 유기농 재료로 만든 머스터드 마요네즈 소스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셔서 그때그때 쓰셔도 좋고요. 예. 피자 도우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천연으로 네, 너무 아이들이 맛있겠다. 좋아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닭고기라든지 일반 고기를 찍어 드시면 네네. 굉장히 맛이 좋아서 네. 집에서 늘 이렇게 두 가지 소스 해놓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소스가 두 가지라서 네. 골라 먹을 수가 있어서 되게 더 정성스럽게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를 직접 만드니까 뭐 손이 조금 가고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건강하게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도시락 메뉴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매운 걸 못 드시는 아이나 또는 부모님들은 고춧가루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세상에나 말씀하시는 게 네. 저도 치사병 출신이라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치사병이셨구나. 예. 저는 근데 잘못 배웠나 봐요. 네. 맛있는 조미료만 많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선생님 방법을 바꿔야겠어요. 네. 따라하세요.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쿠킹 클래스를 하면서 수강생분들이 이 음식에 또 요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그때 뿌듯함을 느끼는데 오늘도 뿌듯하네요. 네. 오란 얘기예요. 네. 지금. 네네. 가입하신대요. 네. 자, 그러면 맛보 장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보장된 고구마 샌드위치 나머지 요리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치아바타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자, 일단 빵이 뭐 워낙 크고 두툼한데다가 이제 속재료까지 넣으면 진짜 든든한 샌드위치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치아바타 한쪽 면에 머스터드 마요네즈 소스를 듬뿍 발라주세요. 네. 빵 한쪽에 또 이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시면 수분이 그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이 그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또 간이 배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골고루 펴서 발라주시고 계세요. 네, 손수 만든 스파이스 토마토 소스를 네, 도톰하게 발라주시고요. 벌써부터 맛있어요. 식성에 따라서 더 네.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 소스들은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토마토를 으깨고 다양한 양념을 섞어서 졸여서 소스를 만들고요. 냉동 보관하시면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청상추 올려주고요. 그렇습니다. 아삭한 식감을 원하는 분들은 청상추를 많이 넣으시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주인공 고구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빵 크기에 맞춰서 고구마를 도톰하게 해서 꽉 채워주세요. 네, 적양파링도 올리고 이제 그 위에 노란 파프리카도 올라갑니다. 와, 맛있겠네요. 네네. 네, 그런 다음에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줍니다. 아, 치즈. 슬라이스가 없으시면 모짜렐라 치즈, 고다 치즈, 에멘탈 치즈 다 네. 네, 대체 가능합니다. 치즈는 꼭 가야죠. 어우, 네. 빵으로 덮어주니까 크기가 진짜 큰데요, 저걸? 크기가 커서 먹기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샌드위치를 포장지로 고정시켜서 감싸줄 거예요. 네. 이 포장을 하면은 먹을 때 속재료가 빠지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예. 보기에도 깔끔하죠. 또 피크닉을 가거나 손님 대접용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유, 포장도 금방금방 잘하시는데 양끝까지 저렇게 해서 마무리를 꼼꼼하게 해주십니다. 네, 이제 뭐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네. 크기에 따라서 반등분만 하셔도 좋고요. 3등분 하셔도 좋고 예. 오늘은 제가 3등분 해갖고 왔습니다. 아, 네. 뭐 저기 먹을 사람들 그 필요에 따라서 네네. 크기는 뭐 다양하게 써셔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고구마 샌드위치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네, 브런치로 먹기에 정말 좋은 메뉴고요. 예. 따뜻한 커피나 우유와 함께 곁들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맛이 없을 수 없는 네. 저희 앞에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고구마 샌드위치. 일단 금표씨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지금 이렇게 눈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있는 소감이 어때요? 먹어보기 전에 일단 이게 꾸민지 생신지 잘 모르겠어요. 꾸민지 생신지 그럼 한번 깨물어서 드셔보십시오. 예, 저희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큰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힘으로 꽉 눌러줘야 돼요. 네, 누르셔도 괜찮아요. 아, 눌러야 돼요? 네. 눌러서 야, 최대한 여기는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남는 게 없겠어요, 이 집은. 진짜.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오! 어떠세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우와, 고구마가 가득 있어요. 이게 맛있죠? 맞아. 사실 그 남녀가 데이트하러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이런 샌드위치 가는 거 아닌데 혜선 씨도 그래도 예쁘게 드시네요. 네. 부부사랑도 뭐 결혼하셨게 되면 뭐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 예, 예쁘게 드시고 계시고. 아니, 진짜로 오늘 뭐 벼르고 별날 때 우리 강 선생님 메뉴를 맛을 봤는데 어때요, 지금? 사실 홍은표 리포터가 그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라고 말하기로 소문난 리포터거든요. 아, 진짜? 네. 긴장돼요. 네. 표정으로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보세요. 먹었어요? 기절할 정도로 맛있다. 와. 진짜 아삭아삭한 거. 빵도 부드럽죠. 네네. 생각보다. 그리고 고구마가 반 이렇게 얇지만 꽤 두툼하게 맞아요. 들어가 있어서 네. 그 고구마 그 단맛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충분해. 소스 맛이 싹 감싸지니까 오늘은 저희 머스타드 소스가 좀 발라진 건가요? 아니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발려있어요. 네네. 위아래. 그렇구나. 네네. 저는 아까 고춧가루가 꽤 들어가서 좀 맵지 않을까 빨간색. 싶었는데 네네. 별로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생각보다. 역시 강 선생님은 이 간의 마술사.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한 번 더 드세요. 더 먹어도 되나요? 진행해야 네. 되는데? 안 드실 거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굉장히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전 이미 다 비웠습니다, 이거. 이게 이 집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네. 리필이 안 되죠. 리필이요? 저 이따 따라오세요. 패스가서 이제 만드시면 되죠. 예. 수고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메뉴 맛있게 먹어봤고요.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 메뉴 공개할게요. 네. 네. 다음 주 만나볼 메뉴는 핑크 파워 스무디입니다. 와, 이름이 일단 너무 예쁜데요.
핑크 파워 스무디 색깔도 너무 예뻐요. 네, 오늘 만들어본 고구마 샌드위치와도 잘 어울리는 건강 음료입니다. 제철 과일이 들어가서 만들어 먹기에 너무 좋은 메뉴예요. 예, 그렇군요. 어떤 일단, 재료를 또 이제 준비를 할까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네, 비트, 오늘 비트 들어가고요. 네. 레몬즙, 아보카도, 딸기, 샐러리, 사과, 물, 아가베 시럽 준비해주세요. 네. 진짜 다음 주에 만나볼 그러니까요. 메뉴도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저게 원래 있는 스무디 이름을 지으셨나요? 핑크 네, 파워.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핑크색이 되더라고요. 핑크 파워 스무디 이름도 네네. 아주 너무 멋지게 잘 지으셨는데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 만나본 메뉴는 바로 이 고구마 샌드위치였습니다.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프의 쿠킹클래스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네. 레시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들어오시면 네.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안녕 MBC 충북 브런치 카페 검색해서 여러분께서 또 함께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엔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네. 아,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선생님께 늘 또 감사드리겠고 우리 또 유쾌하게 즐겁게 좀 홍교표 리포터까지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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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분 보내 드리면서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과일이나 채소 즙액을 짜내서 마시는 것을 땡땡 주스라고 하는데 네. 여기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보기 네. 나갑니다. 1번 착갑, 2번 착불, 3번 착즙, 4번 착륙 중에서 골라주시면 네. 되겠어요. 아, 저희가 지금 고구마 샌드위치를 먹었더니 바로 요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 여러분의 건강 비결은 무엇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 주스를 먹는 것도 저의 건강 비결입니다 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약 종류가 쏟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건강 비결 드시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바로 아직까지 샌드위치도 치우지 못했는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가 있어도 이런 게 있어도 내 기분이 가라앉아 하시면서 맞아요. 가끔씩 침울해지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네,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울증이더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현대인들 모두 다 우울증을 조금씩은 앓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중에서도 특히 그 증상을 잘 모르고 오랫동안 너무 방치하면 정말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떡주부 이수진이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오늘은 부는 바람에도 마음이 허하다는 우울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울증 극복. 가정 불화 끝에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 가정 불화와 산후 우울증, 생활고 등으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원인 우울증, 특히나 겨울에 심하다는데요. 겨울에 일조량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우리가 햇빛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고 활동량은 뇌의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급격한 추위 때문에 집에서조차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뇌의 활성화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가중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는 인간.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도 있지만 우울감과 슬픔은 꽁꽁 숨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한몫합니다. 아, 뭘 이렇게 또 발발이 싸주시고. 아,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이고, 차도 막힐 텐데 막히지 않네. 얼른 올라가 그래. 아, 어머니 날 추워요.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 세상에, 아우 세상에,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며칠을 한 거야. 아니 제가요 똑신집안에 시집을 왔지 일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아들하고 딸은 저보다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저만, 이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며느님들이 오셔서는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나를 제외하고 그들만의 행사가 되고 있다는 느낌, 다음번에 또 빨리 가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어른들께서 특히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미리 배려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얼른 올라가 그래. 막히기 전에.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아니 내가 상전을 모시고 있었네 그래. 아이고 머리야. 얼마나 신경을 썼나 이 골치가 다 아프네. 아니 말이에요. 10월드가 아니라 눈치 보느라 며느리 월드예요. 아이 태산이 어째 이렇게 바뀌었대 그래. 아이고 머리야. 사실 며느님도 힘들고요. 우리 시어머님들도 많이 힘드십니다. 두 식구가 조촐하게 먹던 식단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음식들이 좀 준비 기간이 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쉬엄쉬엄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럽니다. 명절이 끝나면 아이들만 쏙 데리고 빠져나갈 때 두 부부가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차라리 그 전보다 더 허전함을 느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황혼기 명절 증후군도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는 60만 명을 넘어섰고 평균 나이 40.2세, 10명 중 7명이 여자라고 합니다. 혹시 나는 괜찮을까? 다음 항목 가운데 2주 이상 관찰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 그리고 피로감과 불면, 불안, 분노와 집중력 저하, 건망증과 반복되는 사고, 끝을 모르고 가라앉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일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겨울에 될 수 있으면 카텐을 다 여시고 집에서 해가 제일 잘 드는 곳에 가서 자꾸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세로토닌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간 바나나라든가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함유된 식품들을 일부러라도 사다가 많이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일상으로 차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련하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좋은 세 가지. 나를 꾸밀 수 있고 신나는 음악이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세 가지를 모아놓은 게 바로 난타입니다. 신나게 두드리면서 10년 묵은 체중까지 날려보는데요. 아니요, 좀 이 북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아니, 듣는 사람도 속이 그냥 뻥 뚫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그러시죠? 네. 예, 원래 난타라는 것이 이게 두들기면서 풀어지는 스트레스와 또 음악을 타면서 하는 그런 경쾌함과 또 우리나라 전통 가락하고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면 돼요. 신나게 두드리는 북장단에 일상의 스트레스는 얼씬 더 못합니다. 단순히 북만 치는 게 아니라 율동도 함께 하니까 전신 운동이 된대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쌓여있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 해소할 방법이 뭐 있나 찾아보다가 난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난타를 시작했더니 오, 그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요. 살도 빠지고요. 너무너무 즐거운 일만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증 때문에 난타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에 좀 재미도 없고 난타 시작하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고 우울증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숙면도 취하고 그리고 살도 빠지고 하는 사람도 신나고 보는 사람도 흥겨운 난타. 특히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가 좋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는 거래요. 우리 흔히 웃어버리라는 말 하잖아요.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털어내버리는 것도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직장에서 뭐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다가 이렇게 저녁에 와서 리듬의 음악에 맞춰서 또 북소리에 맞춰서 춤추면 신나고 기분이 풀리고 스트레스 싹 풀립니다. 우울증에 좋은 또 한 가지 묘약. 알록달록 한 통이 많은 이곳은 어딜까요? 예쁜 이 단지 안에는요, 다양한 차가 종류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명 티테라피인데요.
글쎄요, 티 테라피 말 그대로 이 차 한 잔을 가지고 뭘 그렇게 치료를 해줄까 싶어요. 네.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네. 이 티 테라피 자체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나랑 차 한 잔 할래?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같이 함께 마시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마실 차는요, 레몬 홍차예요. 예.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릴 테니까 그 앞에 있어요. 향기를 한번 좀 먼저 맡아봐 주세요. 일상에 지친 마음을 따뜻한 차를 통해 치유받는 시간. 단순한 차 한 잔일 수 있지만 그 향기와 맛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차를 나누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서로의 속내를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티테라피의 목적이라는데요. 향이 은은하고 새콤달콤하죠?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이 좋은 거 지금부터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함께 나누는 한마디. 땡큐. 네.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데 더 한 마리 뭐 있어요. 땡큐죠. 아우, 찰랑찰랑하게. 땡큐. 살림하다 고된 몸, 그저 겨우 차 좀 마셨던 거라곤 커피가 단데요. 이렇게 향긋한 차 한 잔에 웃음도 나눌 수 있으니까 최고죠. 오늘 이 자리만큼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는, 이렇게 싱글벙글하면서 차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한정되어 있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편안한 자리에서 즐겁고 소통하면서 마실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러면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땡큐. 티테라피는 다양한 교육 과정도 곁들여지는데요. 웃음 치료와 함께 그림 심리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차 한 잔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싶겠지만 마음에 전해지는 위로가 큽니다.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유방암 수술을 하고 좀 우울증이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티를 차를 통해서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또 좋은 얘기 소통해 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거랑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네. 점점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 자체가 항산화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인지 차를 마시면 마실수록 정말 이 몸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기분이고요. 명절 그 시댁에서라든가 남편과의 어떤 우울감이 이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얘기도 너무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차와 함께 정말 너무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서 건강을 저절로 회복하는 느낌입니다. 웃음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일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럼요. 자, 2019년도에는 우리 차와 함께 힐링 소통합시다. 힐링 소통합시다. 일체 유심조, 기쁨도 슬픔도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느낌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시고요, 웃어버리자고요. 행복한 우리 주부들 오늘도 땡큐. 네, 활동량이 그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우울증도 네. 조금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다행히 이제 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긴 합니다. 네, 봄 같은 때 특히 햇볕을 좀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좀 따뜻한 차 한 잔 기분 좋게 드시거나 아니면 또 신나는 음악을 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면 훨씬 더 좀 기분 좋은 상태를 좀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예. 그대로 따라해보면서 좀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러분 더 기분 좋아지시라고 네. 아침에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 발표하겠습니다. 네, 과일이나 채소의 그 즙액을 짜내서 마시는 것을 땡땡 주스라고 하는데요. 네. 땡땡이 들어갈 단어 네. 바로 3번 착즙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8283님, 3312님, 4111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기 8283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네. 만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춥다고 웅크리지 않고 아이들과 네네. 걷기 운동을 하면 잠도 잘 오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우. 이게
사실 아이들도 잠을 자야 되죠. 그렇죠. 사실 만보 걷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만보기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체크하시면서 걸으면 좀 재미있을까 있으실 것 같고요. 네. 3312님,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홈트레이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마시고 있어요. 아, 몸이 가뿐해지고 정말 좋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진짜 건강의 어떤 가장 그 정석 같은 기본? 것을. 네. 네. 저희도 사실 1분 홈트 매번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생방송 관계로 조금 빠졌는데요. 하여튼 네. 그래도 저희 함께 보시면서 건강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청주시 도서관에서는 아동 전집 무료 대출 서비스 책수레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책수레가 고가의 그 아동 전집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이용자 한 명당 전집 한 세트씩 45일 동안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어릴 때 또 전집 한번 또 읽어줘야 되죠. 저희도 그렇죠. 다들 그러면서 자랐던 것 같은데요. 네네. 청주 강내 도서관 오창 도서관에서 오늘부터 바로 그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음식 경연대회에서 본상을 수상한 휴게소 맛집 세 곳 소개해드리고요. 네, 자, 또 생생히 플러스에서는 충북 지방경찰청 최인규 계장님 모시고 윤창호법 한창 핫한데요. 윤창호법 그리고 새해 달라지는 여러 가지 교통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에서 상품을 드립니다.